자신의 전 재산을 굶주린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었던 의인 김만덕. 그의 나눔 정신은 오늘날까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는데요. 김만덕 주간을 앞두고 저 형국이도 특별한 나눔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또 가을이잖아요. 그렇죠. 가을에는 여기죠. 아, 이 시기죠. 이 시기에 네. 늘 함께하게 되는. 제주시 원도심을 흐르며 바다로 향하는 산지천. 그 물줄기를 따라 우리나라 최초의 나눔 전시관인 김만덕 기념관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얼마 전 기념관에서는 제주의 나눔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만덕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 특별한 행사가 마련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진지하게 가보기에는 처음입니다. 우리 김만덕 재단은 나눔의 사각지대, 사람에 대한 사각지대가 꽤 네 개 기관이 합동으로 나눔과 봉사활동을 한번 해보자 하는 이런 뜻에서 모였습니다. 이날 김만덕 재단과 도내 주요 나눔 기관이 공동 나눔 사업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흐르는 곳에 온기를 불어넣는 공동 나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나 올해로 7년째 맡고 있는 김만덕 주간에 열리는 나눔 잔치가 온 도민의 참여 속에서 김만덕의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하는 나눔 문화를 더욱 확산시킬 수 있는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업무의 박식을 준비했습니다. 매년 김만덕의 기일에 가까운 일요일 사라봉 모충사에서 만덕제와 함께 합동에서는 나눔 큰잔치가 열리는데요. 이번 협약식을 통해서 김만덕의 나눔 정신을 널리 알린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 생각인데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그야말로 진정한 나눔을 통해서 도민 통합을 이루고 순우를 이 김만덕 정신을 기리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그런 현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협약식이 끝나고 며칠 후 뜻깊은 행사가 열린다고 해서 다시 김만덕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네, 오늘은 제주 김만덕 기념관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제주 기부 물품 전달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어떤 물건들이 어떻게 기부가 되는지 오늘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같이 가보시죠. 기부. 김만덕의 나눔 정신을 생각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들어가 볼까요? 제 눈앞에 마주한 건 바로 한가득 쌓인 상자들. 바로 기부 물품들입니다. 그동안 김만덕 기념관에서는 물품들을 기부받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해 왔는데요. 오늘은 바로 제가 나설 차례입니다. 이야, 엄청 많아. 우와, 제가 힘 좀 써야겠습니다. 이 물품들을 기부 전달처로 옮기는 것이 오늘 저의 미션. 이 정도쯤이야 식은 죽 먹기 아니겠습니까? 가벼워 보이는데요? 천천히 드니까. 가볍죠. 땀이 나는데 보람 되는구만. 야, 이거 어디로 갈까? 제가 열심히 실었거든요. 이게 실은 게 어디로 갈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와. 자, 과연 기부 물품들이 어디로 갈지 궁금한데요. 한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서귀포. 이곳에 나눔을 위한 특별한 장소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푸드마켓 간판이 달린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니 편의점 같기도 했는데요. 이곳은 기부 물품을 무상으로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푸드마켓이라는 곳입니다. 거리가 멀어 방문하기 힘든 이용자들을 위해 특별한 복지 서비스도 운영 중이랍니다. 이거 보니까 아까 굉장히 정성껏 이렇게 포장하고 계시던데. 네. 이야, 이거 이거는 왜 포장을 하고 계신 건가요? 굉장히 익숙하다. 저희가 아무래도 서귀포시 전역으로 대상을 하다 보니까 네. 센터에 직접 찾아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200여 가구 정도는 저희가 직접 배달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고민들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푸드마켓. 진열된 물건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 보면 물건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예. 야, 기부하신 분들이 이렇게나 많아? 그렇습니다. 기부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네네.
사실은 푸드마켓 이용자는 한 달에 1,000가구고요. 푸드뱅크 이용자는 한 달에 200가구가 됩니다. 사실은 그분들에게 충분한 물량이 되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도민과 시민들의 이런 그 관심과 후원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푸드마켓 이용자는 한 달에 한 번 방문해서 다섯 가지 물품을 선택해 가져가는데요. 푸드마켓이 지속되기 위해선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김만덕 기념관에서도 푸드마켓에 물품을 기부하기로 한 건데요. 네, 앞에 보시고 하인트입니다. 도민들의 정성과 사랑이 이용자들에게 네, 잘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기부 물품 전달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센터장님. 예. 이렇게 오늘 기부 물품 전달식이 있었는데 이렇게 기부 물품 많이 받은 그 기분이 어떠세요? 아, 이렇게 멀리서 소중한 후원 물품을 직접 이렇게 가지고 와서 전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물품은 우리 지역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잘 배분해요. 후원해 주신 분들의 그 성의에 저희가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저도 막 양심에 갑자기 느껴져요. 막 일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 나도 기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오늘부터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화이팅 하고 많이 홍보도 많이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푸드마켓, 푸드뱅크 많은 관심과 기부 부탁드려요. 조선시대 제주에서 큰 나눔을 실천한 의인 김만덕. 그 배품의 가치는 우리들에게 큰 울림이 되고 있는데요. 세상을 바꾸는 힘, 나눔에 여러분들도 동참해 보시면 어떨까요?